최근에 뭐 비트코인이 뭐 얼마 전에 뭐 4만 불이 깨지고 그래서 네. 굉장히 뭐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 거래소에 대한 뭐 대대적인 정비들이 있었잖아요. 그 마무리된 것 같고. 근데 뭐 어느새 그냥 비트코인 다시 전고점 다온것 같아요. 거의 깜짝 7만 놀라요. 불까지 올라왔던데. 네. 그 기저에는 보니까 뭐 최근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뭐 비트코인에 대한 ETF를 뭐 허용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코인데스크 등의 이제 현지 매체들이 16일에 보도를 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거래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을 하면서 좀 이제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ETF는 그 자산관리 업체인 프로쉐어라는 곳에서 신청을 한 건데요. 사실 신청은 이전에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다 이제 반려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내부 분위기상 좀 이렇게 허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이 기대감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난 한주 동안만 10% 정도가 올랐고, 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7천만 원 훌쩍 넘은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비트코인이 지난 7월 20일만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석달 만에 2배 넘게 폭등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주식 안 할라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식은 안 좋은데 비트코인은 뭐 금방금방 회복하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ETF를 만약에 승인한다고 하면 저도 그게 궁금하던데 이게 지금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이? 네, 비트코인 선물은 지금 아, 거래가 되고 그래요? 그럼 있는데, 기초 자산이 비트코인 선물하고 실제 비트코인 현물이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건가요? 선물만 지금 기초 자산으로 선물만. 됩니다. 예, 현물은 아직 이제 앞으로 이거 되면은 해주지 않겠냐,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ETF가 확실하게 승인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뭐될 거라는 건가요? 될 거라는 겁니다. 될 거라는 사실 건가요? 예전에도 될 거라고 하다가 안안 됐죠. 돼서 다시 시세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왠지 이번에는 분위기가 업계나 이런 분들을 얘기 들어봐도 정말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기대감이 한번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외신 같은 경우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요. 사실 예전에는 그 코인데스크나 이런 전문 매체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로이터나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정말 주요 매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기대감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사실 그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장들을 다 폐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대가 다 갔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근데 그런 채굴의 중심이 중국에서 이제 미국 북미 쪽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제 생각인데 이래서 비트코인의 그 채굴의 주도권을 미국이 갖자마자 좀 승인을 한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오히려 약간 이번에는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이번에도 승인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승인 안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또 비트코인 시세가 좀 아래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뉴스를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다뤄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